엄마 아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노래를 한 곡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이 같이 박수를 함께 해주면 이따가 친구들도 아는 노래 한 곡 같이 불러볼게요. 제가 좀 전에 소풍 같은 인생을 전해드렸잖아요. 거기에 추가할 선배님께서 화음을 이렇게 코러스라고 표현하는데 저랑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. 예, 제가 다시 부르기 해가지고 앨범에 담은 노래였어요. 소풍 같은 인생. 예, 그 노래를 넣으면서 제 노래도 한 곡을 준비를 해서 넣었는데요. 노래 제목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노래 제목이 나이는 없다. 뭐라고요? 요즘은 참 대단해요. 전에는 한 번 얘기하면 응? 막 한 세 번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은 한 번만 얘기해도 알아들으셔. 나이는 세지 말고 끝까지껏 나이 세지 말고 지금 신나게 즐겨 그런 의미의 노래예요. 나이는 없다 어떻게 한번 전해드려 볼까요? 자, 저기 맨 쉼터에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? 잘 들리시면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나이는 없다 출발. 제가 기타를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 가까이 좀 얼굴 보러 가야겠어요.